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가 빡치는 순간! 남빡순! 드디어 나왔습니다. 꼬치 낄 때! 지퍼에 꼬치 낄 때 존나 빡치네. 그거 말고 남자가 여자친구 때문에 빡치는 순간들. 근데 남자들은 평소에 빡치는 걸 잘 표현 안 하고 말 안 해요, 그죠? 전 해요. 저 그거 있어요. 메뉴 여러 개 시켜서 꼭 남길 때. 아 개빡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메뉴를 푸짐하게 시켜놓고 꼭 남겨요. 피자, 스파게티, 빵 세 개 다 시켜놓고 한 젓가락씩 먹고 남길 때. 그 돈 누가 내? 내가 내. 잔반 처리 누가 해? 내가 해. 살 누가 쪄? 내가 쪄. 아 이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낭비? 하는 거에 대한 아까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랄까요?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의 포인트! 남자가 여자 때문에 빡칠 때라는 순간을 저희가 가감없이 시원하게 말할 텐데 저희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항부터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다른 남자친구랑 비교할 때.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좋다 그지? 어 오빠 응? 내 친구네 오빠도 유튜브 한대. 아 그래? 근데 그 오빠 구독자가 70만 명이야. 오빠는 46만 명밖에 안 되네. 아 나 친구한테 오빠 그래서 유튜브 한단 말 못해. 편집도 오빠보다 훨씬 잘한 거. 오빠 유튜브에서 편집 담당이라며. 근데 그 오빠 채널 편집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아 근데 그래도 46만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 근데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그래. 나 걔 맨날 나한테 자랑하는데 나 부끄러워. 너 자랑만 해. 걔가 맨날 자기네 오빠 월 5천만 원씩 번다는데 오빠는 맥주 먹고 있잖아 우리. 걔네는 와인 먹고로 댕겨. 우리는 이제 M등분도 해야 되고 여기 사정이 좀 많아. 그래갖고 내가 애들한테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다른 100만 크리에이터 소개시켜준다 그랬는데 내가 모르겠어. 나 어떻게 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냥 나도 부러우니까 너무. 야 네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오빠는 난 뭐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 오빠는 노력을 그렇게 안 해도 왜 잘할까? 오빠는 왜 노력충이고 그 오빠는 재능충이야? 오빠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구독자가 잘 안 올라? 그 오빠만큼? 우리도 잘하고 있어. 그 오빠는 하루에 2시간밖에 일 안 한대. 오빠 12시간 하잖아. 아 울렁거려서 내가 봤어. 너 그럴 거면 나 왜 만나?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어서 나 물어본 거야. 야! 100만 크리에이터 소개시켜준다 하길래. 걔 만나 그럼 100만 크리에이터. 아니야 미안해. 괜히 말 끊는다 보다. 난 조금 전에 솔직한 얘기 해갖고 오빠랑 감정을 풀려고 했는데. 가자. 나 이거 맥주 10캔째 아직 지겨워. 다른 남자친구랑 비교할 때 개빡치죠. 남자는 다른 남자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난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죠. 당연히. 아니 허세 있잖아요. 여자친구 앞에서 허세가 얼마나 있겠냐고. 특히 능력, 재력 이런 거를 많이 따지면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금 비교할 수도 있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비교가 나올 수도 있지. 이거는 남자라서 그런 것보다는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남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능력적인 부분을 여자분도 똑같잖아요. 같이 만약에 커플 데이트 한다고 그러면 그 여자보다 조금 예뻐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남자도 여자친구의 친구의 남자친구보다는 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꼭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긁으면은 열이 받죠. 두 번째 반복된 애정 테스트. 오빠 응? 만약에 오빠 동생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봐요? 야 어? 네 수영 잘하지? 내 동생은 수영 못해. 그래 그러면 오빠 진짜 친한 여사친 있잖아. 걔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볼까? 물에 빠지면? 어. 너 수영 잘하잖아. 수영 못한다고 했을 때. 수영 근데 잘해. 아 그러니까 수영 못한다고 쳤을 때. 어. 그 오빠 현선이 구할 거야. 아니 현선을 구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나는 물에 빠진 사람 잘 안 구해. 내가 위험하거든. 아니 내가 그거 물어보는 건데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너도 안 구한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거 물어봐서 뭐해 유치하게. 당연히 너부터 구하지.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래? 근데 왜 바로 대답 안 했어? 어? 바로 대답 안 했어. 그 왜냐면 누가 수영을 잘하나 일단 고민 한번 해봤지. 아 누가 수영... 수영을 생각을 해보니 누가 수영을 잘하든 널 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 그러면 만약에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 걔랑 나랑 물에 빠진 누구 먼저 갈까? 너. 근데 그거 뭐라 물어봐. 당연히 너 구하지.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좀 약간 안 좋은 벌이 있어. 스트레스 받은 거. 한 번 더 물어봐봐. 그러면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다. 그냥 난 상관없어. 엄마랑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쳐. 아 그래? 그러면은 오빠 형이랑 물어봐. 물어볼게. 물어볼게. 아 이게 진짜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은 괜찮거든요. 그냥 그런 모습마저 이뻐 보이거든요. 와 한 3일째 이제 계속 이제
진짜 안 좋은 선택인데 가끔 여자분들이 핏살기가 나와요. 이러다 안 받아주면 오빠 그냥 헤어지자. 이거가 테스트야. 맞아. 진짜 안 좋아요. 큰일 나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치, 지치게 막 사람 피말리게 만드네.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애정 테스트를 남자가 평소에 안 한 상황이거나 여자가 느끼기에 나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남자친구도 좀 더 잘해주면 되고 여자친구도 안 좋은 방향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나 얼마나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충분히 잘해주는데 본인도 그걸 느끼는데도 불안해서 더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상상을 해가지고 괜히 안 좋은 생각하고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남자친구 힘듭니다. 여자친구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 오빠 뭐 먹을까 오늘? 나 오늘은 어제 짜장면 먹었.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입술 짜장면 같이 생긴 게 자꾸 짜장면 같이. 아니 근데 내 말은 어제 짜장면 먹어서 짜장면 안 먹는다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뭐 먹었건데 그러면?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냄새 배! 오늘 옷 차려입고 왔잖아! 다른 거. 난 너 먹고 싶은데? 너가 말해봐. 난 다 좋아.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러면은 저 파스타. 아! 느끼한 거 내가 싫다 그랬잖아. 너가 말해봐. 난 다 좋아. 떡볶이 좋아하냐? 아 그래? 굶자 그러면. 어떻게 맨날 그런 식이야? 나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없어? 아니 그니까 아 됐어 먹지마. 나 집 갈래. 아 집에 가서 먹을게. 혼자 시켜먹게. 간다. 여자친구라고 100% 다 이해해줄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부천아이잖아요. 가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막 너무 편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런 가감 없이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짜증 날 수가 있죠. 충분히. 남자친구는 보통 이러면 얘가 나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좀 나죠.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안 지킬 때. 근데 몇 시인데 안 오는 거야? 아 오빠 니야 늦었지? 늦은 수준이 아닌데? 어 나 화장 너무 오래 걸렸어 오늘. 오빠한테 예쁘게 보려고 미안해. 너 지금 3시간 30분 늦었어 여기에? 오빠 오늘 화장 안 했잖아. 안 하잖아. 오빠 준비하는데 10분 걸리지? 나 3시간 반 걸려. 그 시간 늦은 거야. 이게 몇 번째야? 다음에 안 늦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미안하다 그랬잖아. 미안하다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 다음에 안 늦겠다고 해놓고 또 아 진짜 쪼잔해. 아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 오빠 현수의 남자친구는 집 앞으로 데리러 온댄다. 아니 죽어라 화장한 거 지금 고데기 한 거 다 풀리면서 여기 택시 타고 왔다. 안 늦었다고 할 소리냐? 그만 좀. 나 화장하고 여기 뛰어와가지고 여기서 고데기 풀린 거 보면 자괴감 들어. 오빠 때문에 3시간 반 동안 화장하고 왔구만. 그래 좀 늦었다 그래? 3시간 반 못 기다려? 어 미안해 늦었지. 지금 몇 시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뭘 일찍 와? 우리 12시 약속이었는데 지금 2시, 3시 반이 돼서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너 맨날 3시간 반 늦으니까. 너 저 어제 개 지랄하지 왜 1시간 반 일찍 일어났고 했잖아. 너 12시 왔어? 나 2시. 뭐? 일찍 왔잖아 어제보다 1시간 반. 너도 늦게 잤네. 똑같이 2시간 늦나 3시간 반 늦나 똑같이. 와 그러면 오빠는. 아 나는 너가 맨날 늦으니까 이렇게 3시 반에 맞춰서 너 배려해서 나도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건 배려한 게 아니지. 기다려주는 게 배려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괜히 늦었어 맨날? 내가 맨날 늦은 걸 그냥 내 탓으로만 표현하네. 아, 나 진짜 자괴감 들어. 진짜 오빠 만날 때마다. 네 어땠어요? 그럼 싸붙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호구야? 네? 호구야? 아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맨날 자기가 늦어놓고서는 자기는 다 이유가 있대. 이유가 있었나 보지. 네가 늦으면 그 개치라니. 와 내로남불의 정석이네. 아니 그러면 뻔뻔할 때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지각을 할 때. 약속 지각하는 거는 좀 사람의 습관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저는 많이 늦으면 똑같이 거울 치료를 해줘요. 한 시간 늦었네 뭐하다 늦었어 그랬는데 뭐 미안한 기색이 안 보이지? 다음에 내가 두 시간 늦어서 거울 치료를 해줘야 돼.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더라도 최소한의 예의, 배려는 하면서 만나는 게 맞아.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 너무 편해져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그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원인인 것 같아. 또 오늘은 간단하게 남자들이 빡치는 순간, 남자들이 여자친구 때문에 빡치는 순간을 해봤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 남자들이 빡치는 순간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의 자존심을 조금 지켜주는 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이기 싫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힘, 재력 뭐 이런 부분?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거나 나를 낮다고 생각하거나 존중해주지 않는 하거나 이러면 좀 남자들이 예민한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 편하다 보니 비롯된 여자친구들의 실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오빠 응? 만약에 내가 아 말투 조금만 바꿔주면 안 될까? 알았어. 오빠 내가 해볼까? 오빠 오빠 아 알았어 하자.